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티브의 수학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노래로 배우는 인생, 노래로 배우는 인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께 인사하려고 합니다. 9월 평가원 시험 해설 강의를 끝내고 지금 이걸 찍는데요. 마음이 보면은 모의고사 볼 때 되면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아이들 이 시험 때문에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막 노력해도 안 되는 친구들도 보이고 또 이제 뭐 기고만장한 친구들도 있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아픈 손가락,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근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가 다 잘 되길 바라요. 막 시험 잘 봐가지고 뭐 이렇게 내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연락 온 친구들도 있고 한데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노래는 1987년, 지금부터 32년. 애들이 학생들 이런 얘기예요. 도대체 내가 우리가 아는 노래를 해달라고요. 이런 친구 있는데 미안한데 난 요즘 노래를 몰라. 잘 모르겠어. 안 들려. 노래가 안 들리대니까. 내가 들리는 노래가 이런 노래야. 최성수 씨가 불렀습니다. 최성수 씨. 기쁜 우리 사랑. 사랑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모르는 채 한다는 그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정말 두 남녀가 있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 남녀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가족이 형성되고 자녀가 탄생하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출산율이 한 명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요즘 뉴스 보면은 머리가 아파요. 안 보려고 해도 바지잖아요. 사람인지라. 온라인 강사인데 하다 보면 검색어 있고 뭐 있고 하다 보면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머리가 아파요. 너무 이상해. 공평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까? 그것은 결론은 돌고 돌아서 사랑입니다. 기쁜 우리 사랑. 두 남녀가 있는데 사랑을 해. 근데 모른 척해. 밀당이라고 하죠. 밀당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랑하고도 아무 일 없듯이 모른 채 한다는 그건 너무나 가슴이 아픈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다음에, 다음 기회에 자신이 없는 마음에 말하고 싶을 때예요. 사는 게 우는 것이라고 자꾸 도망가게 되거든요. 물론 요즘 보면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이런 남학생들 보면 남자애들 중에서 자신감 쩔어서 자신은 누구든 다 꼬실 수 있다, 사귈 수 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보다 저는 정말 착한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 제자 중에 누군가를 좋아해. 근데도 말을 못해. 쑥스러워서.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약하니까. 그 마음이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지나고 나면 후회가 남는다는 겁니다. 스토킹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진심이라면 차근차근 공부도 마찬가지죠. 저축하듯이 그렇게 하면 인생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 노래의 가사가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음 기회라고 말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은 기회는 오질 않아. 그대 내 눈을 피하지 말아요. 우리 선생님은 남자니까 특히 자신감이 없고 힘들어하는 남학생들에게 이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깨를 펴. 세상에 너처럼 소중한 사람은 없단다. 어깨를 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 쉽지 않아. 어떤 친구들은 똑바로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도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연습합시다. 연습을 다 하자. 믿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에이 설마요. 정말로 그랬어요. 여학생 앞에서 얘기도 못했고요. 쑥스러워서 말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학생 앞에서는 열중쇼를 하고 있었어요. 말을 못했다고. 지금 그런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어깨를 피는 훈련하세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고 다 사람입니다. 다 똑같아요. 흔히 엘프라고 불리는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입니다. 근데 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은 없고요. 자꾸 좋은 생각하자고요. 아 까이면 어때요? 다시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본인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고 인간 다 뭐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나는 훌륭하다 해보니까 까보니까 다 별거 없어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주눅 들지 말자고 어깨 피자고. 그렇죠? 기쁜 우리 사람.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지나고 나면 추억이 남아요. 고백조차 못한다면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아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때 국가가 허락해준 유일한 마약이 음악입니다. 뭐 대기업 총수 되실 분이 사탕 드시고 해가지고 지금 감옥 가셨죠? 대마사탕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거 말고 음악이요. 그래서 87년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오기도 전에, 물론 선생님도 어렸을 때입니다. 가끔 가다 선생님들이 이런 노래 하니까, 선생님이 이런 노래 하니까 도대체 선생님 몇 살이세요? 어떤 친구는 나보다 50 넘었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어느 순간 들렸고 찾아보니까 그 노래였어. 그 노래가 총 87년에 나온 거죠. 선생님 어렸을 때지만 좋았던 것 같아. 기쁜 우리 사랑은. 재성수라는 가수는 그때 당시에 정말 잘생겼고 히트곡이 되게 많아요. 또 이제 관심 생기는 분들은 한번 또 들어보세요. 남남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되게 슬프고 아름다운 노래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노래, 후인, 해후, 이런 노래들이 최승수 씨의 메들리인데, 그 중에서 빠른 템포를 가지고 기분 좋게 했던 노래는 바로 이 기쁜 우리 사랑은입니다. 가사 들어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선생님이 하다가 노래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제자 중에 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독특한 친구인데, 뭐래, 맨날 다 좋대. 얘가 반말 비슷하게 노면서 하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도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얘는 디스를 해주고 되게 좋아하는 애예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좋은 걸 좋다고 하지 뭐라고 해요. 그래서 기쁜 우리 사랑은 이란 노래 쭉 들어보시면 눈을 감고 이어폰 딱 끼고 들어보세요. 둥둥둥 한번 사랑하고도 하면서 아무 일 없듯이 노래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랑입니다. 정말 미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떠안고 갈 지구라는 별에 잠시 왔다 스쳐가는 그런 인연입니다. 그리고 제발 이념을 떠나서 옳은 건 옳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내로남불하지 않는 근성의 동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있어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이제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선생님이 꿈이 생겼어요. 가면 갈수록 이제 선생님이 쫙 해서 노래하는 수학 강사 해가지고 콘서트 홀을 빌려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돼서 그 노래를 부르고 예전에 내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더욱 열심히 강의를 할 겁니다. 우리는 근성이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 동료 잊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근성. I'm not a child. Keep forgetting.
느끼는 사람 기다리면은 달아날 것 같아.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살았다 말하세요. 우연히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난 것처럼 기쁘게 살았다 말하세요.